1980년도의 마지막 교복 세대 청춘 로맨스 영화예요. 피가 끓는 청춘들의 로맨스 코미디. 여자들을 굉장히 매력 있게 잘 꼬시는 허세 가득하지만 귀여운 친구고요. 사랑은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고, 호흡은 있죠? 안녕하세요. 홍성 농구 1진이고요. 그만 열어. 겁나 떨어지네. 그만 열어 맵지. 지금까지 했었던 캐릭터랑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서 많이 놀라실 수도 있고. 남자로서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순정을 갖고 있는 남자인데 진짜 단 한순간도 없었냐. 내한테 맴이 있었던 적이. 하는 짓은 되게 못되고 악당 같은데 뭐 매력이라고 하면은 물불 안 가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. 내 여자를 농락했으면 사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다 벌써 안 놓고 쳐다보지 마. 도도하고 새침한 것 같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. 이런 저지! 아, 너 근데 토요일날 학교 가지 마라. 아, 그날 밭에 퇴비돼야 돼요. 맨날 기집애들 꼬마를 쫓아다니는 거야, 지금. 가자! 벗대라, 이거 광화도 뒤졌어. 벗대려, 와. 뭔 소리 안 들려, 씨. 안 들려, 씨. 아!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젊은 친구분들도 아 예전에는 저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앞에 보실게요. 화이팅 청춘. 화이팅.